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대상 차주 1만여 명의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과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